중동 국가들을 여행하게 되면 아니면 가까이라도 우리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를 여행할 때 호텔에 묵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것을 하나 볼 때가 있습니다. 객실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 객실 천장에 키블랏이라는 글씨와 함께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는 바로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가리키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 무슬림들은 하루 세 번씩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꼭 하나, 집의 창문 하나를 예루살렘 방향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불란서의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농부 부부가 저녁 노을이 지는 들녘에 서서 멀리서 들려오는 그 예배당의 종소리가 우리 귀에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 그림 말입니다. 만종이라고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이 원래 그 원제는 불어로 로옹젤루스라고 불려지는 말인데 이 예배당에서도 우리가 종을 세 번씩 쳤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통에 의하면 새벽 6시에 한번 이렇게 종을 치고 또 정오에 또 종을 치고 대개의 경우는 저녁 한 6시쯤 예배당에 종을 치면 그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세 번씩 종 치는 것을 로옹젤루스 이렇게 불렀는데 그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멀리 있는 작은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가난한 농부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바치는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봉헌식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전 봉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긴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정성껏 성전을 지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또 황금으로 안과 밖을 쌀 만큼 정성껏 지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성전을 정성껏 지었으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 정성을 다해 지었다 한들 어떻게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어떤 영광스러운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거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신단 말입니까?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아무리 제가 정성껏 지었던들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이곳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이어서 솔로몬은 길게 기도를 하는데 그긴 기도에 반복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전쟁에 나간 사람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죄인이건 이방인이건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또한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악할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범죄치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아주 심한 죄악 가운데, 아주 극심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진노 가운데 포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 있을 때에도 그때 가서라도 회개하며 성전을 구리하면서 기도하거든.
그런 기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적이 있었죠. 다 불탔습니다. 이 소식을 바벨론 포로에서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을 돌이켜서 통곡을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처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 무너진 성전을 향하여서도 이곳으로 다시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시편 84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부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고라 자손이라 함은 다윗 왕궁에 있었던 찬양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피난길에 다닐 때 쓴 것입니다. 오늘 이 산으로 내일 저 굴로 도망해야 가는 그때는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이래야 여러분 천막입니다. 너무 사모해서 마음과 육체가 쇠약했다는 겁니다. 상사병이 걸릴 만큼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또 많은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음이 착잡하고 아플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운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여호와만이 그의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행길에서라도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누가 다니는 교회인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시골 마을 들녘을 지날 때에도 저 멀리 예배당 십자가가 보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시골 여행을 하더라도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뭔가 모르게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영국 캠브리지에 가시면 그 캠브리지 대학에 많은 그 칼리지들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건물 중에서 아마도 캠브리지를 가장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은 킹스 칼리지 채플일 겁니다. 헨리 6세가 시작해서 헨리 7세, 8세까지 뭐 여러 왕에 걸쳐서 수백 년을 지은 그런 예배당이니까요. 말 그대로 킹스 채플 얼마나 대단하게 졌겠습니까? 길이가 100m, 높이가 30m, 어마어마한 그런 예배당입니다. 뭐 안에는 르벤스의 그림이 있고요. 뭐 엄청난 그런 예배당인데 미국에도 여러 대학의 대학 채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많은 대학들 중에서 특별히 프린스턴 대학이 영국의 캠브리지와 캠퍼스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흡사한데 이 프린스턴 대학 채플이 바로 이 캠브리지에 있는 킹스 칼리지 채플과 아주 흡사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한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학생들은 채플 시간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불어로 롱설루스라는 말을 해드렸는데 캠퍼스에서도 예배 채플에서 저녁 때 되면 종을 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새벽 기도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초저녁에 이 채플에서 종을 치면 그들이 나와서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이것을 영어권에서는 vesper라고 하는데 이 vesper라는 저녁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채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학교들은 뭐 수백 년 된 학교니까 학생들이 마치 그 해리포터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 가운을 입고 이 예배당에 모여서 저녁 기도를 해야 되는데 200년, 300년씩 이렇게 저녁 기도를 했는데 이제 20세기가 넘어오면서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채플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대놓고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데모하는 줄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다음 주에 하지는 마세요. 학생들이 큰 소리로 기침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기침하는 게 두 사람, 수백 명이 기침을 하니까 이걸 도저히 뭐 채플을 인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민족 자결주의 우드로 윌슨 이분이 프린스턴 총장을 하시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이 학생들이 워낙 기침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니까 우드로 윌슨 때 프린스턴에서는 베스퍼 시간을 없애버립니다. 저녁 기도 시간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 윌슨 대통령을 이어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된 분이 있었는데 잔 히벤이라고 하는 총장님이신데 그가 1912년부터 32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총장을 하면서 학교를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학교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총장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누군고 하니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의 장로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총장 재임 시절에 원래 있었던 그 나무로 지은 학교 채플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총장님은 마음이 안타깝지만 학생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갔다나 이거 예배드리기 싫은데 이거 예배당이 싹 불탔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히벤 총장이 1920년대에 대학 채플을 다시 짓게 됩니다. 원래 채플이 있었던 불탄 자리가 아니라 이제 캠퍼스의 제일 중앙에 위치하는 자리에 이제 킹스 칼리지 채플과 복음가는 석조 예배당 건물을 잘 짓습니다. 저도 대학원 시절에 졸업식을 이 채플에서 했는데 뭐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대단히 잘 지은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예배당 잘 지었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1930년대 중반부터 프린스턴에는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이 없어집니다. 사실 채플 지은 목적은 하나였어요. 이제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동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채플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도 캠퍼스 투어를 해보면 소개하는 분들이 이런 설명합니다. 프린스턴 캠퍼스의 중앙에는 도서관이 있고 예배당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의 지성의 고향이고 예배당은 마음의 고향입니다. 바로 앞에 미국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지었는데 이 도서관을 일부러 지하 4층으로 파서 위로는 예배당보다 채플보다 도서관이 높지 않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어요. 이것이 프린스턴의 스피릿, 정신입니다. 그런 설명인데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당이 짓고 나자마자 프린스턴 대학에는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이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죠. 사실로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멋진 예배당이 사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엄청나게 웅장한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예배케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모했던 여호와의 궁정은 멋지게 지어진 채플이 아니 수달피 가득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오래 묵은 그런 천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라고 하지만 법궤 그 궤짝입니다. 그 궤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성막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제비와 참새는 지금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가는데 나는 어째서 성전에서 멀리 나와 있더란 말이냐. 그래서 그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가까이만 있다면 문지기로 있는 한날이 왕궁에서 있는 첫날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천막이에요.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시온을 향한 대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하이웨이 투 자이언,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가 그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서 오늘은 비록 방황하고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 사업상 중요한 계약을 하세요? 기도하셔야죠.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할 수 없으면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이라도 기도하셔야죠. 학생으로 말하면 자, 중요한 시험을 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1분 1초가 아깝더라도
기도하고 시험 봐야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나올 때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 교회에 못 나오셨습니까? 정말 바빠서 못 나오셨어요? 정말 바쁜 게 이유였나요? 아니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었던 겁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그저 이 교회 옆에다 작은 방 하나 얻어다가 여기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천국 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장례식을 집전했는데, 이분 가난한 분은 아니세요.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아들 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공기 좋은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고향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 것입니까? 집이 크든 작든 그거 상관없어요. 공기 좋은데 찾지만, 그래, 공기 좋아봤자 그게 대수입니까?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서 지팡이 짚고라도 나오고 싶은 그런 장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규례를 따라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결혼 주례 때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꼭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 함께 손붙잡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 지키면 미안하지만 I love you라는 사랑의 고백 그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저절로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실 거라고. 당신들은 특별히 목사한테 주례받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꼭 지켜달라고. 지난 연말에도 우리 결혼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결혼한 후에 그 다음 날 호주로 이민 갔어요. 그렇게 살게 되는 커플입니다. 10월 31일 날 먼 호주를 향해서 이제 떠나는데 그 떠나는 신랑 신부 두 사람을 앞에 놓고 다시 말했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타고 먼 나라로 가서 처음 해보는 이민 생활 할 거고 이제 신혼이다 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바쁘겠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해봤자 기억 못하잖아요. 딱 한 가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아침 예배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겨서 주의 전이 두 사람의 영혼의 쉼터가 된다면 아무리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도 예배당이 오아시스처럼 당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예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항상 새로운 새날을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실 거라고. 목사님, 저희들 꼭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약속하고 먼 길을 떠났던 이 신랑 신부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중등부 교역자를 7년 동안 했습니다. 그것도 한 교회에서.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학생을 움직이면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중학생이에요. 그것도 게다가 이제 남자 중학생들, 완전히 나쁜 새끼들. 반응이 없어요. 좀비 같아요. 그래서 유머 하나 하잖아요. 제가 이 중학생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중1은 뭐 별 얘기 안 하는데 꼭 그렇게 저한테 외치는 것 같아요. 웃기려고 애쓰는구만. 꼭 그러는 것 같아요. 한 중3쯤 되면은요, 야, 네가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 꼭 표정이 그래요. 하여튼 완전 나쁜 새끼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애들 말 안 하잖아요. 제일 놀랄 때 그냥 딱 한마디 하잖아요. 헐. 그리고 놀라면 2마디. 대박.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아주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해요. 모든 것을요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정확하게 나눠요. 어떻게 나누는 줄 아세요? 장난 아닌 것하고 장난인 것하고. 그래서 이 나쁜 새끼들이 여학생들 보잖아요. 그러면 장난 아니게 이쁜 학생들이라, 그 다음에 장난으로 생긴 학생들이라.
그래서 장난치는 거예요. 인류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이 정말로 이 장난하는 게 예쁜 사람은요, 친구 겁나게 멋있어 보인다고요. 근데 이게 장난처럼 생겼으니까 이게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생 두신 그 엄마 아빠들은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말 엄마 아빠가 장난하는 게 멋있으면은요 아이들하고 잘 소통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 이 짜증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은 거예요. 아이들은 분명히 알아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정확한 중학생 엑스레이로 오늘 성가대를 한번 쫙 찍으면 어떨까요?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쫙 찍으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장난 아니게 믿는지 아니면 장난으로 믿는지. 오늘 다윗, 우리 아이들의 표현으로 한번 제가 표현해 볼까요? 다윗 장난 아닙니다. 겁나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순례자의 마음입니다. 성전을 생각하면 기쁘고 향하여 가면서 기쁘고 눈물 골짜기를 통행해도 샘이 솟아오르고 마침내 주의 전에 거하여 찬송할 때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겠습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오르간 소리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마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 거기서 샘이 솟아오른다고 했어요. 성전 가까이 가면 모래바람이 확 부는 데가 있거든요. 여리고 골짜기 말합니다. 막 눈물이 나요. 이 눈물이 통과되면 아름다운 성전 뜰에 도달할 겁니다. 자, 인생의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 마음의 시온에 있는 자는 주께 힘을 얻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이른 비, 그가 샘을 다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성전을 향해 가는 길에서 이미 가을비의 은택을 다 받았어요. 눈물골짜기에서 이미 샘이 솟아나는 기쁨을 다 누렸어요. 성전에 도착해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이미 성전에 돌아가기 전에 마음속의 시온을 향한 하이웨이, 왕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있어요. 이미 다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간혹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이 옆에서 아주 열심히 아내가 찬송가도 펴주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요, 이 남편은 딱 비틀어 앉아가지고 아주 무거운 돌덩이가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찬송 부르지 않기로 결심한 분들 계세요. 절대로 웃지 않기로, 절대로 내가 이 얼굴에 표정을 짓지 않기로 결심한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 나오는 분들보다 교회 나와서 은혜 못 받는 분들이 더 불행하지요. 그러나 그 옆에서 서비스 하시려고 애쓰시는 저기 아내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서비스 해준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지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컬컬할까요?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실 겁니까? 정말 이런저런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할 것입니다. 아니 이곳을 향해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높은 의미는 그때 비로소 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원컨대는 우리 마음에 오늘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그 마음에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감격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는 세우신 이 교회에 출입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 예배하는 이곳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기도 하며 또 고요한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평안과 안식을 다 받아 누리는 주께 힘을 얻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